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파워랭킹 순위입니다. 1위 필라델피아, 2위 밀워키, 3위 보스턴, 4위 덴버, 5위 클리블랜드 순위네요. 동서부 2주의 선수로는 조엘 엠비드와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선정되었군요. 케빈 듀런트가 이르면 3월 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그는 온코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모란트가 다음 휴스턴전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제한적 FA 신분이 되는 오스틴 리브스는 최대 4년 50.8밀리언 달러 규모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리브스와 레이커스 구단은 상호 재계약에 관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레이커스 구단은 드마커스 커즌스를 영입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하며 앤서니 데이비스를 시즌 마지막 백투백 경기에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 리버스 감독은 조엘 엠비드가 MVP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때문에 어느 선수를 까내리는 행위는 정말 싫다고 언급했네요. MVP 후보에 오른 선수들 모두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줄리어 서빙은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의 우승에 대해 최근 몇 년 중에서 최고로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라고 말했군요. 론조볼이 무릎에 연골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이 수술을 받고 코트에 복귀하는 NBA 역사상 첫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라멜로볼은 다음 트레이닝 캠프쯤 복귀가 예상되나 복귀 후 발목 부상 방지를 위해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게리 페이튼 2세가 곧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 주 목요일 결과가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샤킬 오닐이 갑자기 자신의 SNS에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올려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으나 고관절 수술을 받은 상황이며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필라델피아 어시스턴트 코치인 샘 카셀에게 템플 대학이 코치로 그를 선임하는 데 관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셀은 필라델피아 구단과 함께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상황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